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빨리 가야 돼요. 늦었어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예. 아, 조용히. 수고하셨습니다. 어색해. 더 어색해. 지미 머리 잘 말렸어? 예, 말리 말리 씻었어요. 머리 잘 말려야 돼. 탈모 생긴다. 한성이 앞자리 누구야? 안녕하십니까 선배. 안녕. 제 앞자리는 병호 선배님이 타고 있습니다. 여기 저희 팀에 꽃미남 정우도 있고요. 집집이가 있습니다. 올해 신인 선수고 휴지비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. 김혜성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? 방에서. 방에서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챙겨주긴 합니다. 확실히 잘 챙겨주긴 하는데. 네. 맨날 선거예요 저한테. 어떤 식으로 서울 갔는지 혹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? 맨날 존댓말 쓰고. 불편한 선배죠 그냥. 혹시 그게 싫으셨나요? 좀 싫긴 한데. 그렇답니다. 제가 카메라맨을 무서워해가지고요. 저희 팀 최고의 타자입니다. 두 분이서 친하십니까? 저는 어디 가서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? 저도 친하고 싶은데 근데 계속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내 생각에는 너네 둘 다 불편해. 좀 친해지기 쉽지 않아. 저도 좀 약간 막힌 성격인데 저보다 훨씬 막힌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 둘 다 그런 성격이니까 누구 하나 대화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주도하는 편입니다. 원래 말이 없는데 말이 더 없는 후배를 만나니까 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야구 얘기만 해서 방에서 스윙하고 막 내가 언제 먹는 얘기는 누가 해? 그 혜성이는 뭐 좋아해? 고기 중에 닭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. 집집이는? 저는 다 좋아하는데 이겼다 너 이제. 그 재미없지 얘네들. 네. 너네 다 편집이야 인마. 야 너희 통편집. 아니요 원래 이런 식의 브이로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버스에 내려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. 땅. 괜찮아. 바로 식사하셨죠? 오늘 병호 선배님이 밥 사주신다 해서 집집이 데려갈라 했는데 5인 이상 집밥 금지 뭔지 알죠? 딱 4인끼리 가기로 해버렸어. 딱 선 그은 거예요 지금 혜성이 형 저한테. 아 병호 선배님이 정했는데 선을 그었다 얘기한 거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찍어야 됩니다. 김혜성이 하루 해갖고 그걸 찍는 거야? 약간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저희 밥 먹으러 갈 멤버입니다. 전화 한번 전화하겠습니다. 재협이 형. 정우, 응빈, 혜성. 한번 해줘요. 이거 밥 먹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? 역시 해본 자들. 나 몰랐거든. 삼각대? 이거 삼각대 몰라가지고 우리. 진짜 막 이렇게 막 세우려고 고양이?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. 고양이? 거치대 어떻게 해요? 고정시키는 건가 여기? 잘 나오는데? 옷 이쁘나요? 하하하 옷 이쁘죠? 근데 52번이야. 정우 목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? 목걸이? 네 그거 51? 엄마한테 줬어요. 네 그냥 펜던트 엄마 줬어요. 영롱합니다. 가격은? 노콤. 가격? 공 몇 개야? 공이요? 공 몇 개야? 저도 목걸이가 있습니다. 은민이 형의 패션은 항상 약간 귀요미 스타일. 정우의 패션은 항상 그 약간 남친 룩 스타일. 워낙 비율이 좋기 때문에. 선배님이 오셨습니다. 드듬. 선배님의 패션은 깔맞춤 트레이닝 세트 목걸이 줄도 깔맞춤. 아니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식당으로 가서 다 시켜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가 나왔습니다. 미역국과 예 맛있겠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겠죠. 이거 버린 거죠? 이건 웅빈 형입니다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어, 미역국 좋아해? 어, 미역국 좋아해. 어, 국 중에 미역국, 소고기 묵국 이런 거 좋아. 저는 밥 먹을 때 꼭 약간 국이 있어야 돼. 난 없어. 어, 어, 저도 없어요. 그래? 어, 진짜? 어. 어렸을 때 난 밥 먹으면 물도 안 마셨어. 저 물은 안 마셔. 저 지금 절대 안 마셔. 국물을 인한 국물은 있어요. 그 요즘 비빔면에서 그래서 막 국이 가져왔는데 막 국 일부러 안 꺼내준다. 신철에 있던 거는 맛있어요? 예. 선배님 간장을 좋아하십니까? 간장 막 먹다가 좀 짜면 양념 먹어서 또 볶아주고. 잘하는 집 가면 간장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원래 못하는 집 가면 간장은 너무 비린데 좀 잘하는 집 가면 간장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안 좋은 곳일걸? 어. 그 개비린내야. 밥 필요하면 쌀 더 시켜. 예. 예. 간장 너는 왜 비려서 못 먹는 거야?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안 좋은 추억이 있어? 사실 뜨거워 걸렸습니다. 어, 못 먹어 그러면. 나는 몸이 안 먹어. 어렸을 때 먹고 안 좋아가지고. 그럼 몸일 말고는 다 잘 드십니까? 삼계탕 그런 거 난 안 먹어. 치킨 아무리 좋아해도 삼계탕 안 먹어. 저도 돈 주고. 저 닭고기는 좋아하는데 삼계탕은 그냥 드세요. 물에 빠진 닭은 생선 물에 빠진 거 안 먹는 사람 진짜 많아. 저도 약간 물에 빠진 건 다 샤브샤브도 잘 안 먹습니다. 왜 형 은근히 형 왜 안 먹어요? 다이어트. 아. 항상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무거워할 거야? 할 거 같아. 해야지. 와. 해야지 진짜로. 은퇴하고 나서가 이제 진짜지. 너나 정우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게 막 찔 스타일이. 은빈이랑 나랑은 식사 관리 안 하죠. 진짜로 해가지고. 근데 저도 운동 안 하면 확 찝니다 선배. 아, 근데 난 저는 저 앞발 봐가지고 은퇴했을 때가 73kg였는데 86, 87. 밥 먹고 나서 옷은 왜 드는 겁니까? 왜 왕자를 확인합니까? 밥 먹고 바로 확인해? 이 정도까지 아니고? 나랑 밥 먹고 뭐 하나 보면은 거울에 이렇게 묻히면서 배 올리고 있어. 근데 그거는 복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약간 소화를 위해. 이제 곧 자야 될 시간이니까 소화를 위해. 그거는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소화를 시켜서 자야 돼. 왜냐면 소화를 못 시키고 자버리면 자는 동안 소화를 하는 거야. 그럼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이 피곤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래서 피곤한가? 이론적인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어. 저도. 나 그냥 먹으면 자. 아, 잘 먹었다 양치하고 바로 자. 그래도 아침에 피곤하구나. 그러면 좀 피곤해. 장이 쉬질 않고. 초코는 홈런볼. 나는 오잉. 오잉 뭔지 알아? 알겠지. 오잉. 문어 문어. 어, 해물맛. 진짜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거. 고소한 나초. 어, 왜요? 왜 이렇게 맛있죠? 닭다리 너겟 드셔보셨습니까? 닭다리 너겟? 어, 잘못 젤리. 먹으면 입천장 까져. 치즈도 맛있네. 아, 젤리? 너무 애기다. 어, 처음 많이 못 먹겠어. 왜? 난 많이 먹을 수 있는데. 아, 나도 저는 많이 먹어. 아니, 그렇게 먹으면 많이 못 먹어. 초밥은 빨리 먹어야 돼. 빨리요? 먹고 싶은 게 내일에 만약에 없어. 빨리 시켜. 빨려야 되잖아. 그러면 끝이야. 그럼 많이 안 들어가. 저도 초밥 그냥 집에서 배달민족으로 한 40피스 시키면은 20초씩이잖아요. 먹자고. 그거 나도 먹어. 맞아. 아,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, 선배님. 네, 쉬십시오. 쉬십시오, 선배님. 네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정우 잘 쉬어. 잘 먹게 음료수. 이방 갔다 가야 되나? 쉬세요. 아, 이제 다 하고 방에 가서 집집이와 놀아보겠습니다. 하지만 키가 없으므로 딩동 나왔어. 나왔어 집집아. 뭐 하고 있었어?